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빵 터지는 시기가 있으셨잖아요. 결혼을 제가 86년도 했어요. 예, 예. 그러고 5월 달에 하고 11월에 음반을 냈죠. 근데 그게 히트가 그게 됐어요. 그게 뭐예요? 그게 그치? 사랑의 슬픔이라는 사랑. 거예요. 아~ 사랑의 슬픔이라는 거예요. 사랑! 아~ 난리 났어 또. 결혼하니까 사랑이 슬펐어요? 네네. 아니, 공교롭게 그냥. 그때 이제 콘서트 하다 보니까 판 음반도 막 잘 나가고 예, 다 가기 전에 막 알려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 대학로에 이렇게 미리 가서 리허설하러 가다 보면 레코드방 들을 때 말아요. 예. 온통 제 음악이 나오고. 와, 얼마나 고맙죠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스캔들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그 제목이 스캔들이 뭐예요?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. 아, 몇 가지나. 아, 아까 스캔들이 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. 예. 아니, 그 중에 몇 가지. 아, 그 중에 몇 가지. 예. 그때 당시에 뭐 자그마한 팬클럽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선정을 해서 하나의 약간의 그 뭐 그렇죠. 팬들 팬 서비스로 그래갖고 이제 의자 앉혀놓고 아내를 위해서 만든 노래를 네. 팬을 앉혀놓고 여성이겠죠. 당신만이를 오해 삶은 너네 잘못한 거야? 오해 삶은 너 굉장히 실수한 거야. 아이 불을 불러야지. 아니 그게 먹힐 여자가 아니에요, 우리 아니, 그냥 어떻게 여자 그러면 누가 좋아? 그걸 꼭 사람을 세워놓을 이유가 아니, 근데, 뭐가 있어요? 아니, 근데 공연을 하다 보면 아니 내가 왜 지책을 받지, 이렇게 지금. 아니, 누님, 생각해보세요. 공연하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만들었으면 스태프들이 아, 형님 그 노래로 한 분 올려 세워서 이렇게 부르면 아니지, 더... 그냥 눈으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. 여자를 부르든지. 그럼.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? 아니지. 왜냐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역할 맡은 연기만 하면 아 일반인 한 그게 더 기분 나쁘다. 아니, 그러지. 아니 근데 그거를 그 보셨어요 아내분께서? 봤죠. 왔었죠. 무대에서 봤는데 다른 게 있었으니까. 예예예. 예. 어떻게 근데, 됐어? 화나지.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우유를 마시고 있으면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. 새벽에. 우유를. 아니 왜 새벽에 무섭다, 우유? 그래서 근데 뭔가. 분위기가 틀리잖아. 다르죠. 알지. 싸늘하잖아. 책은 소품일 뿐이에요. 그럼. 그래서 왜 앉았어? 뭐 이러다 보니까 우유 아니야 술이야. 그 콘서트 때 자기 보고 왔는데 뭐 잘한 거라고도 얘기해줄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느냐. 그렇게까지. 섭섭한 마음을 나한테 만들어 표현하면서 우유팩을 벽에다 그냥 던져. 우유팩을 벽에다 그냥 던져. 와 대박 생각도 못해. 우유팩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? 네. 납작 엎드려야죠 그때. 와 뭐라 그러세요? 우유를 제가 딱딱해서. 와 잘하셨다. 아니 뭐 이런 걸 던지시고 이러면서 한 거 그 이후부터.